독자부흥의 밤이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 교역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축복기도가 11월 2일 주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10월 31일 오후 6시 은혜광장에서 열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고 오후 8시에는 미라클센터 본당에서 교육부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8시에 비전센터 본당에서 예정대로 드립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경화 감상회에서는 11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신교실에서 영화 The Blind Side를 상영합니다. 이 영화는 전도를 통해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글 자막도 준비됩니다. The Blind Side. 은혜 한 가족의 날이 이제 5주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전도해 주시고 11월 23일 한 가족의 날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전도하신 세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초청 리스트를 계속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에 마련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